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냉짬뽕. 면은 쫄면 면으로 만들고 새우, 오징어, 소라, 그리고 전복을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 때한 중간 부분쯤에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쫄면 면은 별로 없어서 더못 넣고요. 그 쫄면 면 있는 거에 이거 빨리 삶을 수 있는 생쌀면, 이거 더해서 만들었어요. 면만 꽤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명란 군만두입니다. 다섯 개 있었는데 하나 먹고 이렇게 네개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청양고추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 청양고추 조금 보이시는 것들은 아까 넣은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면 좋죠. 새우. 아까 쫄면으로 했을 때도 맛있었는데, 쌀면으로 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쌀면. 쫄면 면은 되게 쫄깃쫄깃한 비해서 쌀면은 되게 부드럽네요. 쫄면. 시원하다. 아까 딱 사람을 믿고 진짜 좋았었는데, 지금도 맛있습니다. 이게 냉면 육수를 넣기 전에는 정말 불짬뽕 같았어요. 불만 향미를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짬뽕 같았는데 냉면 육수를 쫙 넣으니까 약간 새콤달콤 시원. 딱 냉짬뽕 맛?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명란군만두. 청양고추랑 맛있다. 약간 명란군만두는 짭짤하면 진짜. 그리고 명란 맛이 느껴지면서 맛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먹어요. 조명을 좀 추가해서 더 번쩍번쩍하죠. 고소짭짤. 그리고 냉짬뽕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비빔면이랑도 잘 어울리겠다. 전복이랑.
쫄깃쫄깃. 아, 맛있다. 이게, 냉면 육수랑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새콤달콤, 시원, 칼칼, 진짜 좋아요, 제 입맛에는. 아까 처음 영상 때 찍었던 면발이 배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포만감. 여기 소라랑 전복이랑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귀엽게 한 개. 전복이랑 오징어. 에어프라이어로 튀기니까 기름 튈 일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름 튀는 게 별로 싫어서. 군만두보단 찐만두를 주로 해 먹었었거든요. 잘산것 같아. 맛있다. 딱 바삭, 짭짤, 고소. 맛있다. 막 열심히 막 먹고 있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모니터 두 대가 탁 꺼지면서 컴퓨터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따가. 바로 재부침 시키고, 저는 반사적으로 면을 삶으러 갔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 왔어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추억이죠. 그럼 냉짬뽕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여름에 집에서 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란군만두는 명란이 안에 팍팍팍 박혀 있는 게 보이는 게 되게 귀엽고 고소하고
짭조름하니 간장이 없어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고추기름 내고 향미료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차게 식힌 다음에 기름을 걷어냈었어요. 기름 많이 없죠? 기름을 최대한 걷어냈었어요. 그다음에 했어요. 안 그러면은 좀 약간 느끼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기름 맛이 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면수랑 섞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